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보석 같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MTN 인티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네. 저희 ASR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우리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또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안에 수급이 중요한데요.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관의 움직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이 시장 자체를 지금 잡아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장 기관 자체가 이제 끌어당겨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지지에 대한 부분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뭐랄까 이제 하락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다시 한번 돌아서줘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들이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작은 종목군들,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양상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시장이 끝날 때까지 한번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우선 지난주에 했던 종목군들부터 AS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종목군이 이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붙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별달리 여기서 추가적인 전략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홀딩에 대한 의견을 여전히 드리겠고요. 드림워스 컴퍼니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횡보를 붙였습니다. 크게 움직임 없이 옆으로 그냥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번에 대한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월달 3월 25일날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오늘까지 약 33% 정도 크게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사실 이제 3월 25일이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면서 뭐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여버렸죠. 이게 기어가는 모습 자체가 이제 뭐 봉으로 따진다면 한 20봉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내는 뭐 3봉 만에 뭐 33%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수령 구간이 있어줘야지만 이렇게 강한 발상 구간이 발생한다는 걸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지금부터는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접어들면서 시세를 상방봉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비케어 같은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이미 수익이 33% 정도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바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을 DTN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DTNC는 제가 새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소폭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늘 다시 들어서 주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5G 관련된 시험 인증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5G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 인증 서비스 또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 뭐랄까요 전자파 인증 서비스 뭐 그런 부분에 딱지를 붙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딱지를 붙일 수 있도록 서비스 인증을 하는 업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한 이제 뭐랄까 이런 시세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런 시세들이 있어 왔고 지금 이제 바닥권역에서 넘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이런 모습 자체를 본다면 지금은 앞으로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가 정식 서비스가 4월 5일날, 4월 3일날 개통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험 인증 서비스를 받았던 것은 1분기에 받았겠죠. 그러면 그 1분기에 대한 5G 서비스에 대한 시험 인증은 이 DTNC라는 기업이 또 담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발표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음 기업을 한번 같이 보실 기업이 캠트로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 캠트로스가 시가총액도 작고 조금은 뭐랄까요 좀 잡초스러운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신권 그리고 사모펀드 계열에서 상당 부분 지금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이 뭐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혁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OLED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 19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이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조정 구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단기간에 이런 수급 자체가 상당 부분 기간의 수급이 붙어버렸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시가성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단기간에 이만큼씩 들어왔다는 것은 시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보다는 여기서 얄팍한 조정을 주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고, 이 지점 자체가 지금 상당한 맥점이에요. 이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미 돌파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매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여기 턱걸이 양상을 딱 보이는 것은 목을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세 자체가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고가 권역에서도 마찬가지 박스권에 대한 연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기까지는 쉽게 베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DTNC, 그 두 번째 캠트로스, 이 두 가지 종목 집중해서 오늘 시장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종목인데요. 저희 반드시 체크하면서 수익률도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